왔네요. 그래도 멀쩡해요. 양이라는 장점 공포했습니다. 산사정이 10대1 2위부터 나타오르면서 자, 노가드 대결. 자, 그리고 레이세포 선수의 오른다리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저게 바로 효도르 선수가 잘하는 전법 아니겠습니까? 치고 들어가서 뒷다리가 따라 들어가서 상대 다리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 다음에 바로 자꾸 팍 넘어뜨리는 거지. 효도르 선수의 특기인데 레이세포 선수가 다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니시마의 왼발 뒤로 가 있었거든요.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니시마가 어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을 쇽 잃고 다 넘어진 겁니다. 그 학창시절에 뒤에서 서 있는, 앞에 서 있는 그렇습니다. 친구의 중심이 가 있는 발 오금 뒤쪽을 밀고 네. 누르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하네요. 보통 그때는 2인 1조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전략을 펼치는데 레이세포가 혼자 잘 해냈어요. 자,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자, 2라운드는 동점, 1라운드는 레이세포. 아, 라이트 카운터. 하지만 니시마가 1라운드처럼은 맞아주지 않습니다. 크게는요. 레이세포의 몸매가 마콘트처럼 아, 그 마콘트와 된 몸매에서 나오는 파괴력. 지금 니시마 한대 때렸거든요. 맞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레이세포. 너무 개의치 않는 표정의 니시마였을 때. 지금 남이 맞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상관 안 할 표정을 지을 때가 아닌데. 자, 랩스터 벌리지 않았죠? 네. 겨드랑이 파고. 아, 클린치를 하고 있는 레이세포. 네. 허벅지 운명도 해주고요. 엉덩이도 한 대 때려치면서. 네. 브레이크 요구합니다. 아, 쉽지 않군요. 이 레이세포도 여우거든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이 K1 링에서 말이죠. 자, 지금은 슬쩍 한 바퀴 돌았죠? 댄스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자, 오케이. 아, 1, 2, 3! 깜짝 깜빡했는데 정신이 흔들립니다. 일부러 그런 척. 그렇습니다, 레이세포. 아, 자, 사이드킥. 네. 원래 그 이소룡을 굉장히 존경했던 쿵우 스타를 꿈꿨던 레이세포고요. 쿵우도 배웠었던 레이세포죠. 아, 라이트포 카운터 네. 준비를 했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자, 라이트 단발 밀어놓고. 치고 들어온 이후에 라이트 카운터. 레이세포 선수가 잘 해주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게 라이트로 응수. 자, 짧은 어퍼 로키 컴비네이션. 펀치 연타까지는 니시마가 잘 막았는데 그 다음에 로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왼손 주고받은 모습. 같이 왼손 주고받으면 잽싸움 하면 니시마가 손해거든요. 아, 이번엔 니시마 한 대 맞췄어요. 자, 원투 라이트 들어갑니다. 라이트 어퍼 홀딩하고 있는 니시마. 같이 한 니시마가 한 3개 때리고 레이세포가 2개 때리면 레이세포가 2위거든요. 그게 바로 체급의 차이입니다. 그만 잡고 경기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중단하고 다시 브레이크 요구도 하고요. 레이세포. 니시마가 좀 아까 데미지가 있었어요. 순간. 그래서 잡은 겁니다. 자, 라이트 들어오는데 살짝 빠지면서 카운트로 따라 들어갑니다. 짧은 어퍼 라이트. 아, 왼손 중심 무너지네요. 저 그 체급이 헤비급 선수들이 밑에 체급 선수라고 경기를 할 때 잘 써먹는 기술이에요. 상대방 딱 들어올 때 잽 치면서 그냥 같이 잽을 딱 쳐주면 되거든요. 커버링하고. 네. 체급 차가 나니까. 관중이 레이세포를 불렀나요? 관중이 이렇게 키스를 보내니까 니시마도 역시 함께 관중들의 환호에 답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3라운드까지 경기 시간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뭐 1라운드에서 일단 한 점 따놨던 니시마 요스케. 아, 지금 왼손 때렸다가 오히려 네. 물러나면서 카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굳게 만들어버리는 레이세포의 파괴력. 자,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대각선 쪽으로 사이드로 빠지는 거거든요. 사이드로 빠지면 사각이 만들어지면서 상대 얼굴이 정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 옆 턱 쪽 고기가 보입니다. 고기에 그냥 퍽 꽂으면 되거든요. 역시 전성기의 마이크 타이슨이 저 사각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명수였죠. 지금도 뭐 최고의 복서들은 다 저 기술을 능합니다. 네. 자지오가와 30대 27 아카세호. 세 명의 심판님 모두가 30대 27로 레이세포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3대 0 만장일치.
판정승을 따내는 레이세프 선수. 아,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피터 하치전이 더 나았는데요, 이 리시즈마. 아, 피터 하치전에선 하체 맷집, 오늘은 상체 전반적인 맷집. 그렇습니다. 리시즈마 요스케 선수고, 정말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레이세프의 강력한 펀치를 맞고, 살짝 다운당한 듯한 느낌 한 번 이후에는 휘청거리고만 말았거든요.